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학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학업종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학업종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네. 지수가 지난 2월 말까지 한 8%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역시나 아무래도 이 2차전지 소재주단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면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대부분 다 2차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에코프로가 159.5%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난 1월 2일부터 어제자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한 75.6%, 효성화학이, 네, 효성화학이야말로 그 딱 기초 석유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53%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화학업종에 들어가는 거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아, 대부분 양극재 업체가 화학으로 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아, 그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 말씀드릴까요? 네. 네. 화학 업종은 이제 역시나 제일 핵심은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데 워낙 1년, 2년 동안 거의 올해 초까지 아마 3년 동안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놨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빠졌거든요. 화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철강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판매 가격과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인데요. 스프레드 마진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NCC가 저희 두 가지가 있죠. 나프타 크래커의 NCC랑 에탄 크래커의 ECC가 있는데요. 나프타 크래커의 기준으로 톤당 스프레드가 11월 달 바닥, 작년 11월 달 바닥이 215불 수준입니다. 근데 네.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 300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불이라는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2월 셋째 주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29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여전히 대형 NCC 설비죠. 중국의 뭐 탑2인데요. 탑1이 페트로차이나가 120만 톤을 여전히 가동을 했고요. 시노팩, 이 탑2인데 시노팩 하이난이 120만 톤. 역시 중국에서 탑1, 탑2만 240만 톤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조금 회복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춘절 이후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ABS라고 치면 가장 다운스트림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마진이 좋은 고마진에 해당되는 제품인데요. LG화학이 잘하고 있죠. 이 LG화학이 만드는 ABS IT 내장재에 들어가는 ABS 같은 경우가 중국의 ABS를 만든 업체, 국내 ABS를 만든 업체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원래 작년으로 치면 70% 언더에서 지금 90%까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고무에 들어가는 원료 부타디엔이 톤당 2월 중순 올해 기준으로 지금 53% 급등해가지고 과거에 지금 한 800불 대였다면 1300불까지 올라오면서 석유화학이 작년 3분기에서 4분기를 좀 바닥을 지나서 사이클의 네. 바닥을 지나서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업종은 실적이 지난 3, 4분기에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업종들 실적 좀 알아볼까요? 네,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롯데케미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왜 빠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근데 이제 전쟁은 전쟁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감소가 더 영향이 큰데 그래서 7,584억의 적자를 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2조 2,761억. 다행히 매출은 23% 상승했습니다. 네. 역시 기초사업부가 매출하고 적자폭이 커졌는데 결국은 이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면 원료가 부담이 굉장히 완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약세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 부분 회복 부분이 맞물려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일집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이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그 첨단 소재 사업부, 그다음에 수소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에너지 리사이클링 등 3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집 머티리얼즈 인수에 대한 미래 사업 투자가 올해
회복 실적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비주력 해외 자회사 수익성이 안 나는 그 해외 롯데케미칼 중에 파키스탄 관련된 부분이 매각 추진하면서 비용 구조로 굉장히 효율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학이 유일하게 지금 빅4 석유학 부분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타디엔의 그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그거를 판가 인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그 위생 그 장갑에 들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 외에 지금 타이어 단에서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타이어에 들어가는 원소재로 금호석유학이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역시나 321억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부분이 석유학 부분에 이익을 뛰어넘으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익 단에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학 업체들 빅4가 대부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것은 또 올해 그만큼 또 역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강도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화학 업체 중에 순수 기초 이 석유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화학회사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화학회사 기초 석유학 제품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태양광과 연결된다든지 2차전지 소재단과 연결된다든지, 그래서 네. 오늘 하이브리드 업체를 가져왔습니다. 한솔케미칼의 대표적인 화학 소재 기업인데 IT도 하면서 태양 전지 쪽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하는 회사고요. 네. 매출단에서 보면 역시나 기초 소재 쪽에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원가 구조가 과산화수소의 원재료가 그 LNG를 원료로 하는데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원가에 대한 부담이 돼서 이 마진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고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 관련돼서 LNG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돼서 떨어지면서 과산화수소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솔케미칼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웨이퍼를 딱 표면을 닦는 이 세정제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초고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초고순도로 만드는 기술력이 한솔케미칼이 거의 독점으로 갖고 있어서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시장 점유율 또한 35%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안정적으로 과산화수소에서 매출을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매출 관련돼서 이 D램이나 파운드리 관련된 증설에 대한 이 과산화수소 이 독점 공급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그냥 크게 엄청 커지지는 않지만 네. 매출 올해는 좀 상당 부분 회복될 거라고 보고 그럼 있고요. 그럼 한솔케미칼도 반도체 업종의 부침과 좀 궤를 같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궤를 같이 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에 보면 양극재랑 음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활물질하고 도전재를 결합시켜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인더인데요. 이 바인더 매출만 3,500억이 납니다. 네. 한솔케미칼 연간 매출이 한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9,800억인데 매출 비중으로 치면 37%고요. 이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이 매출 성장률로 치면 45%가 됩니다. 네. 네, 올해도 45%, 내년에도 45%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중 자체는 매출단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과산화수소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로서 전혀 부각을 못 받고 있고요. 바인더 매출은 3,500억에서 4,500억, 5,000억, 이렇게 6,000억까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극 바인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양극 바인더 같은 경우는 캠트로스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인더가 단점이라고 하면 뭐 사실 엄청나게 양극재나 뭐 실리콘 음극재처럼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건 네. 아닙니다. 근데 자, 이렇게 회사 바인더 네. 생산이 좀 주목을 받으면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소재로 탈바꿈해야 되는 이유가 네. 바인더가 매출이 좀 감소, 바인더 매출이 좀 가려진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충분히 부각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를 드디어 계속 이 회사가 계속 뭐 미뤄지고 말이 많았는데 네. 2023년 올해 2월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주전자재로만 양산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1,500톤 기준으로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한 2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20만 원 밑에서 지금 네. 가격에서 3% 정도 조정 나오는 선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40%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17만 원이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분할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네.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네, 일단 LG화학인데요. 네. LG화학도 핵심은 양극재 기초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 80%에 달합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40% 양극재를 내재화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올해와 내년 2025년까지 70% 양극재가 성장할 거고 양극재의 비중 자체가 여전히 첨단 소재에 속해 있어서 LG화학 전체 매출로는 15%밖에 안 된다는 점. 이 점이 30%, 40%, 50%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양극재 쪽 주목받으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해보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67만 원인데 한 6에서 7% 정도 조정이 나오니 저는 최소한 64만 원 밑으로까지는 빠져야지 매수가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57만 원에서 64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56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절선은 56만 원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